안녕하세요. 맹학사드 영어역 고등학생 이정민입니다. 자, 쌤이 오늘은 우리 예비 고2 친구들을 위한 캐스트 영상 준비했는데요. 제목은요. 자, 예비 고2 영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12월 이제 중순이 살짝 넘어가면서 이제 빠른 친구들은 아마 기말고사가 끝났을 것이고요. 또 이제 기말고사가 거의 종료된 시점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 애제자들 여러분들, 자, 1년 내내 고1 첫 중간고사부터 마지막 고1 기말고사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했고 잘 지내왔습니다. 쌤이 정말 정말 따뜻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얘들아, 1학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을 마무리하면 또 내년에 이제 2023년에 이제 2학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나름대로 이 겨울방학을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 뭐 수학도 생각하고, 국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 그래서 오는 시 여름 있잖아. 큰 부담 없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쌤과 함께 자, 우리 올해 한번 쭉 지나오면서 영어 이야기 생각해보고 또 이제 내년에 2학년인데 자, 물론 내가 한 학년 더 올라가니까 또 1학년의 경험치가 생겼으니까 조금은 더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번쯤은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2학년을 준비할 시간 내서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쌤과 함께 보고서 생각해보기. 오케이? 자, 출발할게요. 오늘 할 이야기. 자, 예비 고2만을 위한 영어 이야기인데 첫 번째, 1학년 좀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 다음 두 번째로, 자, 내년에 이제 2학년 되는데 자, 지금 내가 1년은 쭉 경험치가 생겼는데 고1 때와 고2 때 달라지지 않는 것, 그대로인 것과 달라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우, 선생님, 정말 이제 오늘 쌤과 함께 쭉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한번 나 제대로 한번 잘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지 방향성. 그래서 자, 고민하지 말고 쌤이랑 이거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 학습에 대한 방향성 제시할게요. 자, 출발합시다. 자, 첫 번째. 뭐 짐작될 텐데 고2를 뒤돌아보면서 이 보통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없는데 잘한 것도 있지만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먼저 떠오르지. 자, 얘들아 키워드를 던져줄게. 짜잔. 자, 나의 내신. 오 마이 갓. 자, 얘들아 말 그대로 오 마이 갓. 자, 이거지. 이게 감탄사가 참 좋으면 좋겠는데 우와 이게 아니라 내려오는 건들. 그래서 자 이거지. 오마이 내신, 오마이 내신. 자, 어때 얘들아? 우리 아마 물론 이제 물론 뭐 우리 자 1부터 딱 1부터 9등급 중에서 물론 1, 2등급의 아주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뭐 알아서 잘하는 부분들 쭉 이어가시면 될 부분인데 자 우리 이렇게 다 다이아몬드잖아. 다이아몬드 그러면은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9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없는 8 있잖아 얘들아. 같은 비율로 그러면은 위아래쪽을 좀 제외하면은 자 나머지 3, 4, 5, 6, 7 있잖아 얘들아. 제일 많죠 다이아몬드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거지. 여기 있다. 괜찮아. 괜찮아. 너 어쨌든 올 1년 잘 버텨왔어. 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괜찮다고. 왜냐? 쭉 버티고 진행해 온 거에도 여러분들이 수고와 인내와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편 잘했어.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자, 그럼 얘들아, 요 얘기할게. 현실적인 이야기로 우리 대학 갈 때, 자, 선생님, 저는 이미 내신이 막이막그막6막7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막 회생 불가. 아니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충분히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 갈때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된 부분인데 그러면 1학년 1학기부터 3-1까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총 5개 학기 1-1부터 3-1인데 물론 이제 우리한테 지금 뭐 1-1과 1-2가 이제 뭐 요게 지금 지나간 거지. 그래서 남아 있는 건 2-1과 2-2와 3-2 이렇게 총 3개 학기 남아 있는데 자, 과거는 조금 쓰린 기억이라고 치더라도 얘들아. 야, 여기가 조금 쓰린 기억이라고 망했네. 이번 생의 고등학생은 끝났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 말고 2-1, 2-3 해서 자,
어떤 대학은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틀리다고 하더라. 자, 고1부터 고3까지 다섯 개 학기를 똑같이 넣는 학교도 있지만 학년별로 비중이 다른 학교도 있을 수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부족한 판단으로, 짧은 생각으로 이미 결정을 내어놓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를 조금 더 괜찮게,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게 만들어 보자고. 자, 5에서 4, 4에서 3, 3에서 2까지 해서 나머지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올라가는 부분을 한번 좀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버텨온 거 잘 했는데 조금 더 괜찮게 내년부터는 좀 상향, 우상향 곡선을 좀 만들어 봅시다. 안 끝났어, 고등학교 2학년. 또 내가 이 얘기해 줄게. 쌤이 현장에서 사실 수강 인원이 제일 많은 학년이 고2입니다. 고2. 그래서 나는 든든해. 고2가 제일 많으니까. 예비고2들. 근데 2학년들한테 내가 대놓고 하는 게 뭐냐면은, 쌤이 1학년도 가르치고 고3도 가르치는데 2학년 친구들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게, 내가 단 1%라도 너희들에게 열과 성을 더 다한다고. 왜냐면은 고2 때가 진짜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1학년 쭉 경험해왔잖아. 그리고 아직 가지 않은 고2와 고3이 있는데 생각해볼까? 눈 감고도 고3들은 워낙 열심히 잘해. 그렇지 않겠어? 너도 고3 되면 분명히 지금보다, 그리고 고3 때 맨날 급식 먹고 처 자던 친구들도 뭔가 하는 식으로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3 때는 태가 잘 안 나. 그러면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가중치가 조금 더 늘어나는 이 시기를 얼마나 잘 보내느냐. 그리고 진짜 정말 최종적인 승부를 하는 고3 때 가서 제대로 잘 해보려면은 적어도 뭐야, 고2 때 실력을 매우 매우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야, 누워있다가 갑자기 달리기가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면 지나간 고1은 내가 조금 앉아있거나 쉬어있다. 이제는 뭐라고? 걸어가고 좀 더 빠른 걸음으로 그런 훈련들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잘 해서 요 2학년 때를 아름답게 잘 공부 습관을 만들어 가는 친구들이 결국에 고3까지 쭉 잘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야, 고2들을 더 챙긴다고요, 여러분들을요. 자, 내신 괜찮다, 조금 더 만들어 가자.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정신 승리하는 거지. 정신 승리, 자기 위한. 쌤, 그래도 저는 모의고사 등급이 좀 더 높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아, 다행히 뭔가 좀 믿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막 모의고사가 뭐 2 나옵니다. 제가 내신이 막 한 4인데요. 모의고사 2가 나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건 아시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아, 내신이 뭐 4다, 내신이 막 5다 하면서 제가 이제 뭐 그냥 뭐 학생부 버리고 내신 버리고 정신 파이터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고. 왜냐? 이 봐봐. 2학년 때, 이제 2학년 올라가지도 않은 고1 끝 마무리 시기에 본인이 정시하겠다고, 정시하겠다고 말로는 또는 주변에 떠드는 넘치고 제대로 공부하는 있어 없어? 정말 눈 씻고 살고 힘들다. 야, 어차피 나중에 수능을 볼 건데, 그러면 정말 고3 때도 당연히 하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정말 하면은 굉장히 결과가 좋아야 될 건데, 그동안 쌤이 봤었던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고1 때 또는 고2 때 정시 파이팅을 외쳤던 놈들 중에서 결과가 좋은 놈 정말 찾기 힘들어. 왜 그럴까? 말로는 그러니까 공부를 손으로 하고 머리로 하고 엉덩이로 앉으셔야 되는데 입으로만 해. 정시 파이팅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2학년 때 정시 파이팅 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볼 때는 저는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말 하지 마. 오해하지 마세요. 정시를 준비하는 게 나쁘다, 그 방법이 잘못됐다가 아니야. 뭐부터? 너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세 개의 학기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야, 인정 좀 해라. 내신에 나오는 내용들이 수능 독해 유형 플러스 끼케 봤자 서술형 부분들,
그 다음에 어법이 조금 더 나오는 부분들. 이 정도 아니야? 이 정도? 야, 그리고 일부 학교는 아예 뭐야? 너희들 수능 유형에 준비 맞추겠다고 해가지고 아예 서술형 자체를 출제하지 않는 학교도 있잖아. 그러면은 내신 점수가 안 나온다고, 네가 내신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기 위안과 변명할 게 아니라 똑바로 봐야 되라. 뭐라고요? 너는 무슨 공부하고 있어? 시작. 영어 공부. 그치? 그니까 어차피 네가 해야 되는 부분들거든요. 그래서 자, 서술형 어법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당연히 더 탄탄하게 수능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괜히 정식 파이팅 한다고 주변에 떠들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뻘짓거리 바보 인생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시간 투자하시는 부분들. 오케이? 세 번째요. 자기 편견. 주변 사람들한테 또는 뭐 부모님들한테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지? 잘 생각해봐. 정말 잘 생각해봐. 영어를 못할까? 아니야. 넌 영어를 뭐야? 안 했어. 그치? 안 했어. 자, 얘들아, 우리 상관접속사 시작.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B다지. 너는 영어를 못하지 않아. 시작. 영어를 안 한 거였어. 자, 시험 기간이 아니다. 평소다 했을 때 너 일주일에 단어 한 200개 외우니? 안 외우지. 안 하는 거야 공부. 자, 영어 공부를 합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아, 선생님 시험 기간 아닌데요. 이거 시험 안 나오. 네가 시험 문제 내냐? 네가 모의고사 문제 내냐? 자, 평소에 꾸준히 늘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자, 못한다라고 무슨 내가 굉장히 막 능력이 부족하고 나한테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 하자를 내가 결코 극복 못할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방어막을 쳐놓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자기 위안만 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얘들아. 뭐 했어? 너 지금까지 안 했잖아. 그지? 그러면 굉장히 다행인 거야. 뭐라고? 안 하면 안 나오니까 이제 뭐라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해서 당연히 못한 거니까 이번에 어떻게 쌤하고 자 2022년을 마무리 짓고 이제 2023년 새롭게 터닝을 했을 때 자 세팅을 좀 다시 해봐. 다시 그래 안 했어. 나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번엔 하자는 거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쌤과 함께 23년 한번 멋있게 재시작을 해보시자고요. 자, 1년 전 기억날까? 1년 전 2021년 네가 중학교 3학년 무렵쯤이었을 때 혹시나 또 집에 있는 동생 있지 않습니까? 걔때 네가 지금만큼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 안 그렇겠지? 자, 아, 나 고등학교 가면 진짜 한번 해보겠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혀지고 잊혀지고 흩어졌던 기억들, 긍정적 기억들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쌤이랑 다시 한번 해보자고. 알겠니? 자, 갑시다. 자, 우리 2학년 되면 얘들아 바뀌는 게 있어. 바뀌는 거. 너는 올해 1년 동안 영어 교과서가 한 권이었지. 자, 내년에도 영어 교과서가 두 권입니다. 그래서 자, 아마 이제 여러분들 방학할 때 또는 좀 늦은 학교는 내년 2월 때 줄 텐데 영어 교과서가 두 권입니다. 왜 두 권이냐?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이고요. 자, 이때 개정을 시작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자, 요게 고1 때 이제 영어를 쭉 했고요. 이제 내년에 고2인데요. 자, 여러분들 고1 때 이제 고2 때 일반 선택 과목에서 자, 이렇게 영어 1 과목이 있고 영어 2 과목이 있고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교과서가 왜 두 권이냐? 요거 얘들아. 이제는 한 학기에 한 권. 올해는 1년 동안 쭉 봤잖아, 영어 책을. 근데 내년부터는 한 학기의 교과서가 한 권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통들 여기 일반 선택에 있는 주로 고2 때 배우는 교과서 군들은 자, 교과서가 좀 과가 적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배운 교과서 보통 8과 또는 10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기말 시험 때마다 2개 또는 3과씩. 근데 내년에 배우는 여기 있는 교과서들 얘들아 보통 6과야. 6과여가지고 중간 때 기말 때 어떻게 교과서 얘들아 3개 과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드는 생각 뭐니? 교과서 시험 보면 좀 더 늘겠지? 그래서 저는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보통 뭐 1학기 때 보통 영어 1 하고 또 2학기 때 영어 2 과목 하고요. 또 어떤 학교는 자 1학기 때 영어 1 하고 어떤 학교는 2학기 때 영어 독해 정도 하는데 뭐 난이도 차가 뭐 심하게 크지 않고요. 또 이제 쌤이 거의 대부분의 메인 주요 교과서들은 쌤이 거의 강좌를 제작해 놨으니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냥 교과서 강좌는 미리 준비해 둔 거 쌤과 함께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교과서 강좌는 언제부터? 내신 강좌는 여러분들 한 2월 달부터 학교 가기 전에 2월부터 가볍게 한번 훑어주시면 되겠지? 자, 다음요. 안 바뀌는 거. 2학년이 돼도 바뀌지 않는 건 뭐냐? 부교재와 모의고사입니다. 자, 당연히 내년도 이제 3월, 6월, 9월, 11월 여러분들 학력평가에 보겠습니까? 변형 문제 들어가겠죠? 변형 문제.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채택하는 부교재. 만약에 부교재가 없던 학교는 모르겠지만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 그래서 1학년 때 없다가 2학년 때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2학년 선배들, 한학년 선배들한테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꼭 물어봐. 그래서 뭐 동아리 통해 가지고 아는 언니, 오빠, 형, 누나한테 선배님들 올해 부교재 뭐 했냐요. 그래서 내년에 부교재를 비슷하게 쓸 가능성이 크니까 썼던 학교들은 꼭 준비하시고요. 됐지? 그러면 자 부교재를 쓴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 겨울방학에 네가 그 부교재를 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알아만 두시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거는 뭐겠어요? 자 어떠한 부교재를 하든 또 이제 내년에 어떻게 모의고사가 나오든 그것을 쭉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나의 뭐야? 기본 실력을 키우는 거지. 야 그치 않냐? 네가 게임에도 알겠지만은 어떠한 맵이 나올지 어떤 상대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본 실력 아이템들을 장착해야지. 그지 않아? 그 시기야. 자 쌤이랑 이거 하자는 거. 1번이 제일 중요해. 올해 모의고사 보면서 부교재 보면서 시험 때문에 준비하면서 실제로 가장 널 힘들게 했던 게 뭐야? 외국어 공부할 때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공부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은 어휘입니다. 어휘. 그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영어 실력 얘들아 80% 어휘력입니다. 단어만 네가 외워놨으면 평소에 영어 공부 시간이 확 줄었겠지? 그래서 올해 그렇게 네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경험했는데 내년에 똑같은 걸 또 경험한다? 그 바보 아니냐? 자 미리미리 좀 미리미리 그래서 골라 단어장 그래서 시중에 가서 단어장을 고르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장을 고를 것이냐 이렇게 봐 그러면 가서 네가 단어장을 딱 골랐는데 보통 단어장에다 데이가 있잖아 하루 데이씩 그러면 한 데이에 네가 딱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를 아는 단어장 그래서 너무나 모른다 뭐 데이 하나에 40개인데 그 중에 한 37개를 모른다 그런 거 하지 마. 한 절반쯤 아는 것들. 그거 골라가지고 언제까지 얘들아? 2월까지 2월 말까지 한 두 바퀴 돌 수 있는 2회도 할 수 있는 거 골라. 그래서 하루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잘 암기하시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셀테. 선생님 셀테 뭡니까? 셀프 테스트. 스스로 테스트.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교에 부교재 단어장이 있거나 또는 선배들이 쓰는 단어장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한 일단 추천드리고 다음에 선생님 저는 그냥 단어장 하기 싫은데요 또는 저희 학교 특별히 정해진 단어장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은요 자 쌤이다 이번 겨울방학에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어 이거 12월 마지막 주에 이벤트 공개할 건데 자 쌤이 현장에서 현장 수강생들하고 함께 하는 건데 이거 이번에 온라인 버전으로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굿모닝 단어왕 자 그래서 매일 아침 쌤과 함께 단어를 외우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자 쌤이 한 3000단어 정도를 준비했거든요 야 단어장 3000단어면 결코 적지 않거든 그래서 자 요거 하시든가 아니면 쌤하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공개되는 거 해가지고 쌤과 함께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빡세게 자 굿모닝 단어왕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시던가 요거 설정 다음 두 번째 문법이요. 자 문법은 네가
내신을 조금 살짝은 접어놨다 한들만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문법의 기본 틀이 잘 잡혀 있어야지 자신감도 생기고, 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에 거의 3점 나오니까 그거 3점 반드시 꼭 맞춰가지고 자신감 얻어가시라고요. 그래서 자, 당연히 반복하십시오. 하는데, 자, 여기 개념 부분이 흔들렸던 친구들은 반드시 개념을 꼭 쌓아. 봐봐. 혹시 이런 느낌 경험했어? 어법 문제가 볼 때마다 우와, 이야, 새롭고 이런 거안 나옵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거 없어. 어차피 정해진 틀, 바로 뭐야? 이게 기출 문제의 틀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근데 네가 나름 요 파트는 공부가 된거 아는 거야. 근데 얘랑 얘는 공부가 안 됐어. 모르는 거야. 메롱 틀리겠지. 그러면 바람직한 방법은 욕심내서 이 전체 판을 가득 잘 채워보시라고요. 뭘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문법 개념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전체적인 판을 보는 거지. 그판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더라. 그래서 전체 개념과 시험 나온 출제 포인트. 오케이? 그리고 개념과 출제 포인트를 알았으면 이걸 가지고 문제풀이, 특히 기출문제의 문제풀이 적용.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1, 2, 3, 4, 5번 밑줄 친 부분이 밑줄이 뭘 묻는 출제 포인트이다. 그 출제 포인트를 어떻게 문제를 푼다.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라는 얘기 하는 거지. 자, 다음 세 번째. 눈높이 끌어올리기. 자, 2학년이야, 2학년.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일주일에 하나씩 기출문제 모의고사 푸는 걸 추천하는데, 최근, 자, 2021년과 이제 2022년, 너 이제 고2 거 풀어봐야겠지? 고2 거. 그래서, 냉정하게, 자, 지난 기준점 11월 학평, 11월 학년 평가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다 봤어요, 얘들아. 그래서 11월 학평 91점. 선생님, 1등급은 90점인데 왜 91점입니까? 그래, 원래 원점수 90점부터 1등급이지. 그런데 실질적인 너의 마음속에 1등급은 91점으로 생각해야 돼. 왜냐? 야, 선생님, 제가 90점에 딱 턱을 걸겠습니다. 그러면은 3점짜리 두 문항, 2점짜리 두 문항을 네 맘대로 골라 틀릴 거니? 그럴 리가 없겠지. 자, 3점짜리 네 문항을 틀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 또는 3점짜리 세개 틀리고 2점짜리 하나 틀리면, 이야,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2등급 전국 1등이네요. 위로가 됩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틀릴 수 있는 건 뭐야? 세 문제야. 틀릴 수 있는 건세 문제니까 3점짜리 세 개를 틀린다고 생각을 해서 원점수의 1등급은 어떻게? 91점이 실제로는 1등급 컷이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네가 그 위로 가겠지. 그지 않아? 어때, 얘들아? 합리적이지? 생각이. 그래서 괜히 막 이렇게 위안받지 말고 골라 틀려야지. 웃기시고 앉아있네. 자, 여기에 91점. 그래서 원점수가 91점이 좀안 된다. 야, 좌절할 거 없어.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것뿐이잖아. 그지 않니? 치고 올라가면 돼. 그래서 91점 미만 친구 얘들아, 고2 기출 요거 푸시라고요. 아, 근데 요거 좀 귀찮다 하는 친구들은, 자, 쌤이 준비하고 있어. 겨울방학 때. 기출 문제집의 대명사. 자이스토리. 얘들아, 쌤이 이거 1학년 거를 지금 오픈해놨더니 2학년 친구들이, 2학년 거안 하십니까? 이해하는 거안 하세요? 하시죠? 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할 거야. 니들을 위해서 할 거야. 그래서 언제 한다? 이거 12월 마지막 주에 오픈할 거더라. 그러니까 그냥 쌤과 함께 겨울방학 동안에 2학년 자율서 한번 쭉 끝내대더라. 2월달 동안. 오케이? 요 친구 오시고요. 다음에 91점 이상인 친구들은 뭐 독해 1등급 어깨 뽕 들어가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자, 3학년 거, 3학년 문제지. 2022 고3 평가원과 EBS 교재들 방학 동안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쌤 강좌들더라. 쌤 강좌들, 이거 뭐야? 올해 거 평가원이랑 EBS 수능 특강들 강좌 있으니까 함께 그 강좌를 들어도 좋고요. 됐니? 자, 마무리. 고등학생 때 실력은 2학년 때가 진짜인 것 같아. 고3 때 당연히 하겠지. 하지만 가서 정말 정말 잘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잘해. 지금부터. 그래서 1학년은 됐어.
조금 아쉽고 조금 미련 남고 조금 후회되고 괜찮아. 괜찮고 리셋하고 리스타트 행복하자고. 그래서 진짜 멋진 실력 2학년 때. 그래서 묵묵히 목표 짝 세우시고 옆에 보지 마. 옆에. 왜? 너랑 달라. 네가 생각하는 모습과 네가 그리고 싶은 너의 미래와 네가 해나가고 네가 만들고 싶은 너 자신의 모습은 주변 사람과 다 다르다고. 옆에 보고 괜히 쓰잘데기 없이 비교, 우쭐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앞만 보고요. 나를 위한 시간 투자. 쌤이 함께 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함께 멋지게 2023년 아름다운 결과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애제자들과 겨울방학 특강에서 열심히 만나서 굵은 땀방울을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멋진 2023을 위해서 화이팅! 결국 가십시오!